정말 아무도 생각지 못한 스타가 있습니다. 네. 바로 원조 차도녀 배우 김남주 씨도 아 그래요? 심한 생활고 때문에 연예계에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김남주 씨 같은 경우는 두 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 사업이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집안이 좀 많이 그러니까 가세가 기울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후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린 시절을 거쳐서 청소년기까지 그러니까 정말 내내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네. 오죽하면 어머니가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김남주 씨에게 친구를 데려오지 말라고 했대요.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의 심정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남주 씨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없었다고 해요. 이게 그냥 뭐 하는 말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던 게 당시에 대학을 갈 형편이 안 됐던 김남주 씨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형 눈알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요. 그때 정말 힘든 분들이 인형 눈알 아르바이트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이게 그때 하나를 붙이는데 뭐 10원, 20원 그럴 거예요. 뭐 10원, 20원 이랬는데 아 얼마나 힘드셨으면. 김남주 씨가 맡은 역할 보면 굉장히 세련되고 부자 집딸, 뭐 도도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정말 곱게 자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모습이네요. 네, 김남주 씨 드디어 이제 꿈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아, 월급 3개월을 모아서 대학 학원에 등록을 해 재수 끝에 S대 무용과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92년도 미스코리아의 경기 진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로 또 왜 전업을 하게 됐냐면요. 의류 카탈로그 촬영이 있었는데 이게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한 드라마로 꽤 뜬 스타와 촬영을 했는데 그분의 출연료가 자기보다 몇 배나 높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실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돈에 조금 민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나의 몸값도 페이를 올리기 위해서 배우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저러면 돈도 많이 벌겠구나. 네네. 그런 생각 때문에. 네, 이후 1994년 S본부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뭐, 내조의 여왕, 넝쿨째 들러온 당신 같은 작품들이 연달아 히트를 시켰는데 또 지난해 아주 대박난 작품이 있었죠. 바로 미스티가 있었는데 이 김남주 씨는 출연하는 작품마다 이번이 인생 작품이 되겠지라고 얘기를 평가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경신하는 것 같아요. 네. 대단합니다. 김남주 씨는 또 연예계 소문난 자산가예요. 삼성동 저택뿐만이 아니라 송도에도 고급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김승우, 김남주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청담동에 있는 빌딩은 100억대를 100억대를 호가합니다. 네. 와, 저도 노력해서 언젠가는 우와, 그 건물 옆에 건물을 한번 와, 서서 한 채 드릴게요. 원룸이라고 하나 드릴게요. 원룸 하나 드립니다. 네. 아, 응원하겠습니다. 네.